결론을 찾은 게 인생을 자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찾은 게 나는 92세나 4세에 나는 무대 위에서 쓰러지니까. 그게 좋아. 그 무대라는 거는 뭐 아, 여러 가지 무대가 될 수 있는 그게 뭐 거래. 라디오가 됐던 뭐 유튜브 됐던 아, 지방 무대 이런 데도 가능해? 아 그것도 가능하지. 아, 무대 위에서 아, 어디든지 나는 스테이지에서 라스트 타임에 다이아겠다. 아 멋있네. 나는 94세 딱 그게 어, 무대에서 아, 무대 위에서.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자랑이 아니라 가장 그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 제가 이 중에서 제일 핫하지 않나. 이 중에서 제일 핫하지 않나.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아, 자꾸 공부를 계속하고 그래 나는 내 콘서트도 조만간에 내가 피아노 치면서 내 몇 곡 노래도 하고 그런 걸 지금 미리 준비를 해. 그대는 나만의 빛을 보고 싶을 때 Everybody jump, jump.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? 94세 박명수 씨랑 나랑 이게 다른 게 그런 그래. 얘기야. 난 나는 그런 부라 씨 그거 존중하고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. 나는 그러고 싶어. 근데 뭐 성재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민한 적이 있을 거 아니야.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지. 그냥 아 우리 가족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다 정착을 했고 물론 내가 연기를 좋아하지만 여기 다 그냥 접고 그냥 캐나다로 갈까? 가족들하고? 안 돼. 아 이거 예를 들어 봐. 그래서 갈까? 그런데 감은 뭘 하지? 자기들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재능이 있거나 분야가 틀리면 하겠는데 나는 가면 뭐 하지? 뭐 돌잔치 비디오를 찍어?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이 연기 말고 내가 뭐 밴쿠버에서 뭐 배우 생활 하겠어? 뭐 내가 뭐 한류 배우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안 되고.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는 거야. 연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나.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해지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연기 말고는 뭐 내가 가진 뭐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연기인데 제일 잘하는 거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술 하나만 있어도 인건비가 비싸잖아.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나? 뭐 자동차 정비? 뭐 배울까?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지 내가. 그렇지. 아닌데 있잖아. 내가 봤을 땐 몸보니까 PT 해도 될 것 같은데. 뭐라고? PT. PT 해도 될 것 같은데. 뭐라고? PT. 아이고, 이거. 야, 호십 하나야. 무슨 PT. 호십 하나에 PT 하면 안 맡겨. 자기관이야. 너 가슴 봐봐. 조상 무시가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이거 봐, 이거 봐. 이제 갈 때 됐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이제 갈 때 됐어. 안 해. 이거 봐, 이거 봐. 이제 갈 때 됐으면 안 돼. 이거 봐, 이거 봐. 이제 갈 때 됐어. 안 돼. 어, 이런 개그 좋네. 80년대 이런 거에서 안 하는 거야. 왜 웃겨? 야 웃기잖아. 웃겨. 잔디밭에서 할 거야. 아, 웃겨. 잔디밭이니까 이제 세멘팀 하겠어. 우리가 그러면 노래할 거야. 우리가 BTS야. 그래.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